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회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그 채널 명처럼 최근에 봤던 세차장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진상 고객들.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보배드림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최악이었죠. 진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좀 그게 약간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됐던 이슈 중에 가장 컸던 이슈라도 세차인들을 좀 분노에 좀 화를 나게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은 제가 봤던 이 세차장을 이용하시는 그 진상 고객이라 할까요? 손님이라고 할까요? 그 진상분들이 하셨던 그 행동 중에서 하나가 그 드라잉존에서 뭐 청소기를 이용해서 내부를 청소를 하시다가 이제 그 내부에서 나왔던 그 쓰레기들을 진공기 위에다 올려둔다든지 진공기 뒤에다가 숨겨둔다든지 쓰레기통이 바로 저기 있는데 거기를 가기 좀 귀찮아 하셔가지고 이 쓰레기들을 버리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아. 아니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저희 전에 제주도 메가웨이브 사장이 한번 오신 적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일 황당했던 분이 어떤 분이 가구를 버리고 갔대요. 가구요? 야 옷장을 새벽에 와서 덤프트럭에서 옷장을 내리더니 가더래요. 그거는 워낙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이 정도로? 50m짜리 똥기저귀도 봤습니다. 50m? 50m짜리 똥기저귀를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뭐 베란다에서 이게 점점 쌓아놨겠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버리시는 분들도 봤어요. 아 진짜 그 세차장에서 좀 주차라인이 좀 주말에 가면 빼곡히 주차되어 있으면 자기 차에 이제 주인이 안 보일 쯤에서 많이 버리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 그래서 이 셀프 세차장이 그냥 말 그대로 이 본인의 차를 가꾸러 꾸미러 오는 그런 장소인데 쓰레기장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물품들을 버리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그 세차장에 이제 그 레이싱 하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입구부터 막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막 치고 들어와서 베이도 멋있게 쫙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도 좀 있고 지금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진짜 진상은 전 주차선 안 맞추시는 분들이요. 아 진짜 드라이빙 공간에 주차선 좀 진짜 절반 이상 막 두 개 가까이 먹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그렇죠. 좀 그러신 분들이 요즘 제 주변에 유독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이제 2층 사무실에서 요 바로 워시존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테라스에서 보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아직도 매트 터시는 분들. 그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하루에 1명 이상 보는 것 같아요. 꼭 있죠. 꼭. 그렇잖아요. 뭐 제가 지금 당장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이렇게 옆에서 털면은 얼굴로 다 묻겠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세차장에서는 일단 매트 터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략하게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드라잉 공간은 세차를 마치고 온 공간인데 이미 깨끗해지고 온 공간인데 거기서 누가 먼지를 유발하고 있으면은 다시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돼. 그 시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은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본인한테 피해가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셀프 세차를 하고 있는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셀프 세차장 시설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좋은 세차장들이 좋은 공급을 해줘요. 그래야지 내가 1년에 한번 세차를 하더라도 갔을 때 사용하기 좋은 편의시설 갖춰져 있는 좋은 세차장이 살아있어요. 그게 안 그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본인 손해예요. 그 기본적인 면허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이번에. 뭐 저도 그 과거에 이제 셀프 세차장을 만드는 일하고 이제 수리하고 에이기스도 이제 하고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맨 처음에 셀프 세차장 오픈하시는 점주분들의 마음이 손님들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항상 서비스를 이것도 서비스 저것도 서비스 하다가 하나둘씩 부셔져 나가는 걸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탈수기에다 매트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있는데 꼭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꾸는 일이 생기다가 결국은 그 세차장에서 그 탈수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빼죠. 네.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태훈이 말씀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공감이 돼 진짜.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어요. 한 동네 주민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보배드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아, 보배드림. 아,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그 보배드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배드림에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세차장 주인분께서 CCTV를 봤는데 개수대에서 이제 그 세차 부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서 물을 떠다가 세차하는 그 사람을 이제 올렸죠. 그리고선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 충격적인 거는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좀 더 깊게 얘기하면은 근데 전에 새 알람도 그 영상 한번 다루지 않았어요? 아, 개수대에서 물 퍼다 쓰면은 네. 이게 그런 내용이 범법 엄청 흔한 일이죠. 이게 또 이번에는 뭐 새벽에 이제 외제차를 몰고서 와서 또 물을 떠다가 세차를 했는데 그게 방송할 수 있었던 그 세차장에 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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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거기다 대고서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막 욕을 이렇게 하시면서 손가락이 뭐 어 뭐 하여 그 영상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시면서 맞아 이제 끝까지 꿋꿋이 하고 바닥에는 이제 거품 천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가셨더라고요. 다음날 와서 뭐 2,000원 주면 되냐 3,000원 주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아주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무죄가 된 이유가 혹시 저도 정확하게 왜 무죄가 됐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고 그냥 기사에 나온 거로 이제 아... 무죄가 됐다라고만 이제 봤어요. 세차장이 우선은 그 쉽게 물 장사하는 곳이란 말이죠. 저기가 뭐 2천 원 내고서 사용 시간만큼 물을 사용을 하고서 그 값을 지불을 하는데 개수대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아까우면 사실 오면 안 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행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진짜 지금 이 업종에 있으면서 장담컨대 한 100명 봤습니다. 진짜로 정말 많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너네 뭐 세차장 사장이랑 무슨 인연이 있냐 왜 그쪽으로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 여러분들 손해예요. 세차하시는 분들 손해가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세차장 하려면은 일단 시설을 만드는 비용부터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운영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갈 뿐더러 여러분들 전기값에다가 뭐 고압수 나오는 거 그냥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전기로 갖다 펌프 돌려가지고 나와요. 전기세 많이 나와요. 그리고 폐수 처리기로 돌려야 되죠. 그거 맨날 뭐 유지 보수하려고 약품도 사야 되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차장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은 아까 그 뭐 탈수기 망가져서 결국에 탈수기 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뭐 개수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들이 어떤 수단을 내놓으시냐면은 바가지를 빼버려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리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르는 식으로 목욕탕처럼 네, 누르는 식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모두가 보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싱크 볼도 되게 낮은 걸로 바꿔가지고 맞아요. 버킨 넣지 못하게 네. 바꾸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또 겨울철이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또 이제 세차 베이 겨울에 가면은 네. 고압권에서 이제 물이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아 그걸로 세차하시는 분들 맞아.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딱 뭐 만약에 뭐 세차카드 딱 10초 남았네 해서 빼시고 나머지 본넷은 이제 그걸 이 정도면 된다 해서 막 다 헹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물이 양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 재활용이 됩니다 세차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도둑세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왜 그 내용에서는 또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아름다운 세차문화 좀 더 젠틀한 세차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프 세차장이 모두가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셀프 세차를 하러 가셔가지고 남들이 그냥 피해가 안 되는 그 선에서 다 같이 이런 하나의 문화를 좀 즐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욕은 저희가 먹을 테니까 예. 그거 보시고선 너가 대표 먹어. 어? 너가? 너가? 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저희 ADK 아닙니다. 새알람이에요. 네? 아 예 아 그렇구나. 새알람이 아닙니다. 강동규 단독. 아 그렇습니다. 정화는 무관한 앞으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세차를 즐기실 수 있게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길을 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냐? 뭘 파나가냐?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를 이미 즐기고 있으신 분들이 만들어 나가줘야 그 뒤에 오시는 분들도 보다 젠틀한 문화를 그리고 취미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Spend my days discovering again.